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백화산 상담산성 들기 왔습니다. 혼자 왔더니 지금 정신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충북경찰청 쪽으로 갑니다. 경찰청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백화산 당당산성 올라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대원 칸타빌 아파트입니다. 현재 위치 주차장에서 백화산 올라갔다가 상담산성 서문 쪽으로 갑니다. 상담산성 마을까지 갑니다. 백화산 올라가는 들머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도시 온도가 영하 한 2도 정도 되는데 이 산으로 올라오니까 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오늘이 한파주의보도 내렸고 상당히 날씨가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주차장에서 백화산 정상까지는 약 1.7km입니다. 아, 여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400m 올라왔고 백화산 정상 1.3km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백화산 상담산성 들기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상담산성까지는 한 4km, 상담산성 마을까지는 한 4.5km 정도 됩니다. 이곳 백화산까지는 주차장에서 1.7km 정도 됩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2도입니다. 도시 기온이 영하 2도고 산속이라서 더 춥습니다. 청주 시내 청주경찰청 옆 주차장에서 청주 상당산성 서문까지는 이 코스가 그래도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산도 등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코스가 많아서 이 코스가 상당히 트레킹하는 데는 재미가 있는 코스입니다. 부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헬기장입니다. 백화산 정상 300m 남았습니다. 어떻게 간이 화장실도 하나 있네요. 백화산까지는 주차장에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약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중간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산성 서문까지
이제 8km 남았습니다. 이 길은 꽤 가파른 내막길입니다. 요 낙엽이 많아서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옆으로 우회 길도 있는데 이 길이 약간 더 경사가집니다. 옆에서 우회해서 오면은 이쪽 길로 나옵니다. 저는 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바닥이 온통 낙엽입니다. 여기 쉼터에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청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청주 상당산성입니다. 청주 상당산성은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겁니다. 상당산성 가는 길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방법은 차를 가지고 남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문 쪽으로 차가 올라가면은 그 주차장도 있고 또 위락시설도 있고 또 잔디밭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관광을 즐기고 그 나들이를 즐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쪽 김순영 양무장을 통해서 낙가산, 겉대산을 통해서 서문과 남문 사이에 있는 암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암문 쪽으로 들어와서 산성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찾는 곳이 우암 어린이회관에서 출발해서 상당산성 쪽으로 또 트레킹 코스가 나 있습니다. 그 코스도 우암 어린이회관 옆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차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출발해서 상당산성을 찾습니다. 그것도 트레킹하고 하늘 오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는 김순영 양궁장하고 이쪽 경찰청에서 출발하여 서문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산행과 트레킹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내려막 코스도 있고 또 가파른 오르막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체력을 요하는 낮은 등급의 등산 수준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체력을 요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코스는 이렇게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이런 트레킹 코스입니다. 날도 흐리고 햇볕이 없어서 이 초겨울 날씨인데 굉장히 쌀쌀합니다. 산성 서문까지 1.6km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상당산성입니다. 와, 이제 햇빛이 조금 났네요. 여기 또 이렇게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아, 이건 등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산은 백화산이 한 250m 되고 상당산성이 한 450m 정도, 480 정도인가 450인가 아마 정도 될 겁니다.
돌 무더기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 이런 돌무더기나 돌탑들이 많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볼이 얼얼할 정도로 춥습니다. 네, 청주서문이 저 앞에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청주서문 앞 약국터입니다. 아, 물소리가 상당히 즐겁습니다. 상당 산성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서문 막무에 올라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서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남문입니다. 당간 산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쌓여진 석성입니다. 석성. 당간 산성은 백제 시대 때 토성으로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상당이란 말은 백제시대 때 청주 옛 지명으로 상당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숙종 때 다시 석성으로 돌로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많은 보수도 안 하고 그냥 자연 옛날 그대로 모습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는 산성입니다. 이쪽 서문 쪽에서 산성 마을 쪽으로 갑니다. 이 산성 마을 안에는 식당도 꽤 많이 있고 여기 또 관광 와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청국장을 잘하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서 보고 청국장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미호문입니다. 성안마을 800m입니다. 산성마을 전나무 숲길입니다. 산성마을 호수입니다. 요 앞에 주차장도 있고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여기 걸어서 온 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 새들도 많이 날아다닙니다.
도곡입니다. 와,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지금 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2시 35분인데 정립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저 혼자 왔는데 도저히 뭐 여기 장단집에 청국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뭐 바글바글합니다. 뭐 혼자다 보니까 할 데가 없네. 일단 이 근처에 좀 사진도 좀 찍고 보고 들어갈 때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저수지 좀 하는 방주인데 물이 깡깡 얼었습니다. 갈대숲입니다. 혼자 왔더니 점심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산성마을에서 지금 장당산성 서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로 와플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사가서 먹고 갑니다. 산성마을에서 서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문 지나서 다시 충북경찰청 주차장 쪽으로 갑니다. 돌로 쌓은 석성입니다. 나 유일하게 그래도 옛날 그 상태로 잘 남아있는 산성입니다. 상당산성 서문 앞 샘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0분입니다. 소나무 숲길이 아주 아기자기한 게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거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산성에서 1.6km 내려왔습니다. 백화산 정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서물에서 백화산 정상까지 내려오는데 50분 소요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갑니다. 백화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주차장까지 1.7km입니다. 자, 아, 내려왔습니다.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